안녕 여러분, 저 Y씨예요. 오늘 이용백 작가님 미팅 자리에 제가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작가의 작업실은 처음 가보는 저라 궁금하고 설레네요. 작업실 사이즈 느껴지시나요? 이번 5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이용백 작가님 개인전을 준비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용백 작가님이세요. 잠시 소개를 해볼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작가님 작업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엘피와 생전 처음 보는 스케일의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하죠? 4월 17일날 그 관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5월에 전시하는 거 너무 급작스러워. 시간 맞네요. 브레이킹. 내년이 아니고 올해. 한 달 만에 할 수 있어?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제 작가들이 시간이 남으면 만지잖아. 자꾸 그쵸? 이뻐지고 데코레이션 되고 뭐.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날 것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냥 아이디어가 묻혀지면 안 되니까 곧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것이 주는 또 다른 어떤 장르가 형성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야. 새로운. 일본 작가들 옷하고 우리나라 작가 옷을 빨래를 여기 양동이 있는 물을 일로 다 부어.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작가의 거를 빨아.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비누로 거품 내고 존나 두들기고 그러니까 패는 거지. 몽둥이로 패고 여기에 이제 이 빨래판에 이제 뭐지? 너무 아름다운 것은 뒤에는 추악함이 있다라고 썼어. 예술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한 바켓을 덜어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뭐지? 아주 때꽁거리 진해지지. 진국이 되지.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교류라는 것.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교류고 나쁘게 말하면 오염이고.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은 지금 조금 고민인데 이게 밑단계 텁텁하게 얘기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닥 작업이야. 이건 다 했어. 텍스트야. 텍스트인데 그 화판 이 정도 되는데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 밟으면서 깨지는 거야. 깨지면서 글자가 나와. 어떻게 그러지? 거긴 화판을 약하게 1, 2mm 남겨놓고 뒤에서 글자를 판 거야 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색이야. 좀 약간 터프한데 하늘색인데 밟으면 이제 글자가 빡빡 깨져 안으로. 깨지면서 글자가 나오는데 글자는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금발 미녀가 다가온다의 어떤 우리가 가는 판타지 있잖아. 백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터 그렇고 배신들 그다음에 차별들 그런 유학 갔던 분들은 한 번쯤 다 겪어봤던 그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요새 벌어진 일이잖아. 저기 어디지 저기 많이 벌어진 베를린 거기서도 그랬고 호주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여기 전체가 거울이고 거울 위에 뭐가 매달리냐면 완전 재밌을 것 같아. 잠시 이게 7.4m야 이거 만드는 거거든. 와. 대박. 7.4? 여기서 저까지가 그럼 얘가 이렇게 누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간에 띄울 거야. 그래서 와. 얘를 크레인으로 떨어뜨려서 유리를 깰 거야. 그래서 유리가 반사가 쫙 될 거냐 얘가. 근데 빵 떨어뜨려서 깨서 쫙 올릴 거야 다시. 그러면 이제 파편 안에 이제 얘가 이렇게 막 깨져 있는 게 쫙 보이겠지. 그 다음에 페인팅을 하나 준비했어.
내가 그 시나리오 써는 거 중에 뭐 그런 내용이 있어. 그 뭐지? 내가 그 선배님께 좀 줘봤는데 응? 선배님 주시지 않더라고 이제 그런 줘봤다. 근데 뭐 사다가 잘못해서 카레를 날려버려. 응? 카레를 날려. 어. 그래가지고 그 카레를 이제 묻어버리라. 계산할 때 이제 상상을 날려버려. 로봇팔로 그림을 그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 X가 있잖아. 네. X로 그리자. 아... 이번에 X로 그림 그리는 사람 선생님 처음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저것도 로봇팔이니까. 어떤 전시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작업 계획을 나누고 작가님의 작업실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엄청난 수의 LP판도 있고 보도용 블루베리 나무도 있고요. 고려 때부터 있다는 기와들, 손수 심으셨다는 800그루의 나무들도 있어요. 나중에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주신대요. 곧 마을이 될 것 같은 작업실이에요. 그럼 저는 5월 29일 날 시작되는 전시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